올해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대략 55%라서 비트코인을 올바로 이해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후박은 없었을 거예요. 그 지금까지 팔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희 형이라는 필명으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라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10년 정도 다니고 지금은 퇴사를 하고 제 개인적인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는 이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비중이 좀 줄어들었지만 미국 주식 같이 투자하고 있고 매도 없이 계속 매수만 하는 그런 우량 주식, 우량 자산,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말에 발표된 PC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인데 연준이 물가 지표로서 이거를 CPI보다 더 신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폭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는 또 애매해가지고 6월 FOMC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동결 전망인데 뭔가 조금 분위기상 뭐 유럽도 이번 주 내일이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 또 G7 중에서 이제 유럽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영국이나 캐나다도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시장에서 자국 화폐 가치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당장 6월에 내리진 않겠지만 아마 9월 정도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또 어제 구인 건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오고 지난 한 3년 중에서도 가장 최 낮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들어서 좀 비트코인이 어제 71K 정도까지 또 급하게 반등을 하고 지금 70K 정도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올바로 이해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촉박은 없었을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대략 1월 2일부터라고 측정했을 때 55%라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초대박도 아니거든요. 다른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오른 자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으로 촉박을 찼다는 거는 아마 비트코인이 아니고 다른 코인을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셨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마 손해를 보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사실은 큰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이게 365일 24시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 단위로 아니면 30분 단위로 방향성이 자주 바뀌어서 이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지 실제로 이 지표를 봤을 때 30일 기준으로 변동성을 측정했을 때는 뭐 올해만 보더라도 미국의 뭐 웬만한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좀 낮았었던 상황이고요. 대박도 아니고 쪽박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30일 기준으로 변동성을 많이 보는 편인데 눈으로 봐도 우하향하고 있는 게 보여지시잖아요.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 넷플릭스랑 비교한 이제 표인데 넷플릭스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표들만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거 아마 현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상장되고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한데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인지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투자하시면 어떤 경우에서든 손해본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아마 사실 비트코인 투자로 실패했다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알트코인으로 실수를 하셨었던 것 같고 고스톱이나 윷놀이를 가지고 재미로 하면 게임이고 목숨 걸고 하면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의 펀더멘탈은 무시한 채 그냥 가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 가치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실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천만 원이 넘은 비트코인이지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기 때문이거든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모바일 시대 때 애플이랑 TSMC라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시대에 훌륭하게 인플레이션도 해칭하고 구매력도 늘렸고 또 전기차 시대에 테슬라, 뭐 AI 시대에 엔비디아나 그 외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매수하고 장기간 보유해야지 그 시절에 어떤 인플레이션도 해칭하고 구매력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새롭게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인플레이션도 해칭할 수 있고 구매력도 더 나아가
나가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수익률이나 평단에 조금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익률도 내가 산 금액보다 오르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구매력을 얼마나 해칭할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해칭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10년 전에 뭐 대략적으로 야채김밥이 김밥천국에서 1,000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1,000원인 곳은 없고 대부분 4,000원, 3,500원 최소 이 정도 할 텐데 그럼 그게 연단위 복리로 따지면 한 10%에서 15%가 오른 거거든요. 10년 동안 그럼 따지면 우리는 앞으로 매년 최소 10%, 15% 이상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인플레이션에 겨우 해칭하는 거고 그 이상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부를 늘렸다라고 부자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대상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했었던 2017년 3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매도에서 출금까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지금까지 팔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은 매도 없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란 표현도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블록체인 데이터와 데이터가 연결되고 또 분산 장부 그 데이터가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해킹이나 위변조로부터 안전하다는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안에서 이게 왜 암호화폐라고 불리는지 이 요소에 어떤 기술들이 쓰였는지를 또 이해를 해야지 향후에 양자 컴퓨팅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자체 펀더멘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 것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니라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CPI나 PPI 매달 발표되는 그런 지표를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거시적인 환경에서 왜 자꾸 전 세계 각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부채를 발행하는 그런 사이클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통화정책상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화정책 말고도 재정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5월 기준으로 재무부 현금 많이 줄었는데 대략 한 300조 정도 이게 시장이 풀려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특별국채라고 해가지고 2주 전인가 한 대략적으로 180조 되는 규모의 유동성을 또 시장에 풀었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정하는 건 결국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투자 계획을 세우고 너무 허황된 목표도 조금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지 좋은 자산에 좋은 방법으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총 10년 했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량 자산에 적립식 투자를 한 건 만 6년인데 제가 하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나 과정들을 고래 동공부 통해서 공유 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 투자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나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보자 분들이 사실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투자라는 게 정보는 사실은 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도 알지만 실제로 PT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좋은 가이드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래 동공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강의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주식이 아니고 상품이고 상품이다 보니까 거시경제나 이런 지표 유동성 지표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월급날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지만 그런 어떤 거시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변곡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높여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래동공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한 저만의 적립식 투자 방법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시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의사결정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장일 때 사실 대응하는 방법은 상승장 직전에 많이 사는 건데 그 직전이 언제가 될지 저는 타이밍은 원래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가능하면은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이제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고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평단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면 그럴 때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대출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은 상황인데 뭐 지금 시점에서 대출을 뭐 이제 실행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대응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9,500만 원, 지금 어제 보니까 9,700만 원까지 올랐는데, 현 시점에 비트코인을 월에 뭐 50만 원, 5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자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원하는 목돈, 뭐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뭐 50% 정도는 지금 한 번에 매수를 하고, 나머지 50%는 본인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적립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작은 지표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매일매일 바뀌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잘 체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